저는 이상 악화를 위하여 사도가 되어놓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요원에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2023 찾아가는 전통 씨름 상주 음모래 비치 남녀 씨름 한판 현장이 펼쳐지고 있는 상주 음모래 비치 현장입니다. 저희는 남해 FM이고요. 여기 지금 상주면에 상주 번영회 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저희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상주 번영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남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상주 음모래 비치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네. 또 이렇게 관광지로서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네. 한번 어떠신지. 8월 4일, 5일 양일간에 걸쳐서 상주 음모래 비치 남녀 씨름 한판을 한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해수욕은 물론이거니와 같이 오셔서 씨름도 한판 즐겨주시는 그런 씨름 한판의 장이 마련돼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서 참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너무나 멋진 바다를 배경으로 지금 씨름 무대가 펼쳐져 있는데요. 혹시 바닷가에서 씨름 대회를 개최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매년 진행되고 있는 대한씨름협회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씨름 대회가 있습니다. 그 씨름 대회를 계기로 작년에 그 하루밖에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자 이번에는 국민 대회를 좀 겸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올해 하루 더 연장을 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번 피서 계절 그 시즌인데 이게 네. 준비를 하신 동안 많은 수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우리 네. 상주면의 자랑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아주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상주 음모래 비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오셔서 힐링하고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3 상주 음모래 비치 씨름 한판 현장인데요. 여기 또 다른 분이 나와 계십니다. 굉장히 멋지신 분이 나와 계신데요. 어디서 오신 누구실까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 MBC 스포츠 플러스 씨름 해설위원 이기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씨름 해설위원이 네. 이렇게 멋지게 나와 주셨습니다. 혹시 어떻게 해서 여기 오시게 되신 건지? 네, 대한씨름협회에서 주관을 하는 이 음모래 비치 그 길거리 씨름인데요.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씨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씨름 발전을 위해서 누구나 이 참여를 씨름을 한 번도 안 해본 아마추어들이 참여하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사실은 씨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씨름 관전 포인트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순수 아마추어 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정식 선수들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재미로 한판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뭐 즐길 수 있는 근데 웃으면서 한번 즐길 수 있는 그런 한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혹시 씨름 대회 해설을 많이 해주셨을 텐데 이렇게 멋진 바다를 배경으로 해설을 해주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뭐 해마다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제 비치 씨름 대회를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또 특히나 이 상주는 워낙 아름다운 곳이기로 해서 또 제가 어렸을 때 전주를 항상 오던 곳이 또 이곳입니다. 그래서 제 네. 고향 같은 곳에서 제가 해설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오셨군요. 그럼 해마다 저희 씨름 대회 이렇게 참가를 해설로 오신 건가요?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혹시 기억에 남는 참가자 있으셨을까요? 오늘은 또 외국분들이 또 뭐 참여도 하시고 네. 또 오늘은 여자 씨름도 있는데요. 네. 여자 씨름 중에서는 이 모녀가 같이 이 나온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분들이 아마 엄마가 이길지 또 딸이 이길지 그것도 좀 궁금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네. 제가 사실 체격이 좀 작은 편인데 궁금한 게 아무래도 씨름은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체격이 큰 사람이 유리합니까? 네, 아무래도 뭐 키가 큰 사람이 좀 유리하고요. 뭐 역칠기삼이라고 해가지고 힘이 7, 기술이 3인데 또 씨름의 또 묘미는 작은 사람이 좀 큰 사람을 이기는데 굉장히 묘미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제단 붙어가지고 제가 진다면 많은 분들이 박수를 많이 치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음모래 비치 씨름 화이팅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아무 부상 없이 이렇게 음모래 비치에 놀러 오신 분들이
또 씨름도 체험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2023 상주 음모를 비치 씨름 한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아주 건장한 남성분 한 분이 와 계신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디에서 오신 누구실까요? 저는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진주 시민에서 왔습니다. 진주시에서 왔습니다. 성함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황진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 상주 음모를 비치에 처음 오신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여기 처음 왔는데 이제 뭐 아기를 낳고 이제 성인이 돼서는 좀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럼 그때와 지금의 느낌은 또 어떤가요?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때는 뭐 시설 같은 게 너무 조금 열악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고 그 쉬는 공간도 잘 마련돼 있고 그래서 다시 또 오고 싶은 그런 데입니다. 네. 다시 오고 싶은 곳. 그럼 저희 지금 씨름 현장에 참여를 해주시는 건데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진주의 자부심을 걸고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어깨춤도 동실동실 춰주시니까
흥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요,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으로 준비했고요. 각 지역에 있는 아리랑들을 모두 모아서 메들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지고 정기! 자, 박수로 크게!
정치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년부터는 무대 밑에서 목소리만 제가 보여드렸죠. 지금은 제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행사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실 귀한 분들이 자리하셨기에 제가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먼저 상주면의 대장님이십니다. 우리 박대만 면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무대 한번 올라오시죠, 면장님. 예, 올라오시고요. 계속해서 너무나 바쁘실 텐데 이곳 고향 상주까지 또 와주셨네요. 우리 김승경 전 사회위원장님이시자 현재는 해양환경국장님이신 김승경 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자리를 빛내 주시러 홍성기 해양발전과장님도 함께 자리하셨네요. 인사 한번 하시죠. 예예. 예. 안 계시나요? 네, 저쪽으로 가셨어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우리 체육회장님이십니다. 김영대 체육회장님, 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계속해서 오늘 행사를 위해서 불식년은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번영회장님이십니다. 이남철 회장님, 네, 자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덕희 주민자치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올라오십시오. 이렇게 멋진 분들이 상주의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고 위에서 잡아주시고 밑에서 밀어주시고 군민과 더불어서 상주면민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다섯 분의 우리 내빈들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손 한번 흔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반갑습니다 하고 외칩니다. 대표로 우리 면장님과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회장님 이어서 인사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마이크 있으시면 무대 위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로 씨름대회를 열지게 펼칠 텐데요.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안전하게 부상 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장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주면장 박대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참 좋고 파도 조금 치지만 그래도 파도 치는 이 짝수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계시는 굉장히 아마 뜻깊을 겁니다. 네. 이곳을 찾아주신 상주 어머니를 찾아주신 관광객 그 다음에 국민 또 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내일 양해가 상주 어머니치에서 남녀 실험 한판 또 체육교실 내일은 또 국민 신문대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대한 실험 협회에서 그 다음에 고등에서 주최를 해서 이렇게 행사를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찾아주신 이곳 상주 어머니치는 아마 전국 아마 최고의 해수욕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수욕도 즐기시고 또 뒤에 보시면 또 상주 검사가 있습니다. 삼태기자 중에 하나인 우리 보레야 함께 또 다녀가시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식구 또 친지 그 다음에 이웃 또 가족 여러분 정말 좋은 시간 되시고 많은 추억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장님도 네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해양환경국장 김성경입니다. 오늘 이 멋진 그 행사에 우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축하해 드려야 하나 서울 일정 관계상 오지 못한 점 대신 행사를 드린 점 먼저 이 행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대한실험협회 황경수 회장님과 상주면 체육회장 김영대 회장님 그리고 상주 권영의 이남철 회장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도 공부하고 이곳 상주까지 찾아주신 그 관광객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상주에 오신 추억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로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안전한 휴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현대 회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상주면 체육회장 김영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주해수욕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실험 대회에도 감사드립니다.
너무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고 굵게 멋진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본원회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주 본회의장 이남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비상행 여러분께 진심으로 상주를 찾아서 환영을 드리고 상주 어머니비치 남녀 실험 한판 멋진 승부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추억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세요. 마지막으로 주민자치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상주면 주민자치의 회장 이득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주 어머니비치 남녀 씨름 한판 대회를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추억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더 우리 귀하게 자리를 채워주신 내빈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는 함께 지금 또 보이는 라디오 나무 FM과 나무 FM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주 어머니 빛이 일어나서 함께 펼쳐지는 씨름 한판 지금부터 열띠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개꼬리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다가 아주 투박한 사투리를 듣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저는 진행을 맡게 된 강호동 4년 선배, 이만기 3년 후배, 최홍만 스승, 전 한라장사 이기수 여러분들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지금 씨름 해설을 맡고 있습니다. 제 얼굴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방송으로 쭉 들리는 목소리는 제 목소리입니다. 주심으로 나오시는 분은 울산 방어진초등학교 강민철 감독님 맞습니다. 네, 강민철 우리 감독님. 자, 경력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심을 위해서 큰 박수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자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했습니다만은 이민준 선수 16살, 안서준 제일 나이가 어립니다. 15살. 자, 지금은 40대, 30대 올라왔는데 공교롭게도 제일 어린 친구들이 공정하게 초청을 통해서 했는데 두 사람이 공교롭게 붙게 됐습니다. 자, 경기는 단판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서현수 청사파. 서현수. 소름 들으세요. 서현수 씨 청사파. 이동근. 네, 홍사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준비선수 우재혁 청사파. 이노갑. 손들어 주세요. 이노갑 씨 홍사파. 자, 우리 홍사파 자세가 정말 안 좋습니다. 네, 역시 자세가 그러나 백향은 씨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제가 씨름을 중계를 하다가 이런 중계를 처음 봅니다. 이동근 홍사빠 출전, 우재혁 청사빠, 이노갑 홍사빠. 지금 청사빠 안경을 벗으시면 됩니다. 안경을 벗으셔야 됩니다. 청사빠를 메고 오시는 분, 자, 굉장히 씨름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안경을 벗었기 때문에 현재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아마 굉장한 기술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금년 나이 서현수 23살,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홍사빠 이동근 금년 나이 20살,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자, 영양 상태가 좋은 청사빠, 얼굴이 잘생긴 홍사빠. 자, 경기는 반판. 영양 상태가 좋은 청사빠, 그러나 자세가 안 좋습니다. 저렇게 서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두 선수가 진짜로 씨름을 못합니다. 작정이 미연치. 홍사빠 이동근 예전 출전입니다. 끊지 좋은 두 선수 잘했겠네. 우재혁 청사빠, 이노갑 홍사빠. 다음 준비 선수 박종훈 청사빠, 조혜호 홍사빠, 권혁규 청사빠, 황경환 홍사빠입니다.
자, 지금 자 우리 홍사과는 오셨나요? 네, 가족이 다 닮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영양상태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 가족입니다. 자, 우재혁 정사파, 홍사파, 이동근, 아, 이노가, 아, 가족의 응원을 받으면서, 자, 정사파 자세를 잡고 있지만, 원래는 오른발이 앞으로 가야 맞는 자세입니다. 예, 눈치가 빠른 선수가 자세를 빨리 잡죠. 자, 저리 밀고 있다면, 앞으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리기, 내리기, 어. 원래는 쓰러져야 되는데 가족들 응원 때문에 지금 넘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전달 받긴 했어요. 아, 배지 정사빠 우대혁. 아, 위치 옮기지 말고요. 자, 이대는 지출. 자, 박종훈 정사빠, 조혜호 홍사빠. 자, 다음 준비 선수 근혁규 정사빠, 황경환 홍사빠입니다. 황경환 씨 홍사빠, 김상환 전사빠, 김태영 공사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경기가 끝나신 분들은 본부석으로 오셔가지고 기념품 받아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끝나신 분들, 자, 경기 끝나신 분들은, 자, 저희들이 티셔츠와 반바지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셔츠는 지금 고위 되신 앙드리김 분이 디자인을 한 그 옆집에 사는 분이 납품을 했습니다. 말을 전해 바로 홍사빠 조혜호의 승입니다. 근혁교 정사빠, 황경환 홍사빠, 전윤호 정사빠, 양현호 홍사빠, 와, 근혁교 승으로 끝나네. 37살. 그리고 홍사빠의 황경환 선수는 44살입니다. 아, 굉장히 동안으로 보이죠. 딱 보기에 네, 42살로 보입니다. 아, 자세 좋습니다. 정사빠. 오, 돌려주기, 돌려주기. 아, 근혁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철봉 밑에서 실행을 했었습니다. 김태영 홍사빠. 자, 목걸이 좀 뜯고 오셔야 됩니다. 예. 잘못하면 상대 선수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본인도 다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자분들도 출전하실 때 귀걸이, 목걸이 각각 분에게 맡기시고 나오시고. 와, 지금 정사빠 일단은 체격이 좋아 보입니다. 근들근들 약간 끈달기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셉니다. 지금 홍사빠 태어나 씨름을 참여해봅니다. 보니까 사빠를 잘 줄 모릅니다. 오늘 운이 없습니다. 그런데 홍사빠 또 딱히 힘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청사빠 조심해야 돼요. 아, 홍사빠 오른다리 빼고 무릎을 곧 꿇을 것 같은 자세. 오, 와! 완전히 허풍상입니다. 정사빠, 아, 사람을 실망시키고 있는 정사빠. 김태영 당시에 비해서 진짜로 실험을 못하고 있는 정사빠. 자, 홍사빠 전윤호 정사빠 출전, 홍사빠 양현호. 아, 오늘 나온 선수 중에 정사빠 몸매가 가장 좋습니다. 아, 자, 일단 자 포장 치주세요. 아, 그러니까 완전히 끝내줍니다. 자, 양현호 씨, 양현호. 자, 양현호 씨, 양현호, 손 한번 들어주세요. 14등. 아, 양현준입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홍사빠의 양현준 선수가 일단은 영양상태는 더 좋습니다. 반면에 전윤호 금년의 29살 나온 선수 중에 몸매가 가장 이쁩니다. 굉장히 홍사빠 부담스러운데 친구들은 응원을 많이 왔습니다. 네, 많이 온 것만큼 팀에는 더 쪽팔립니다.
정진규 천사빠, 이재호 홍사빠 준비해 주시고 이민준 천사빠, 이동근 홍사빠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세 좋습니다, 천사빠. 자, 봤다리! 대단한 기술 들었습니다. 전으로 봤다리! 네, 응원가는 많이 왔습니다. 흐뭇하게 지는 양현준, 황진규 천사빠. 자, 우리 경기가 끝나신 분들은 본부석에 오셔서 기념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대리김 디자이너가 디자인하신 그 옆집에 살던 분이 납품을 한 티셔츠와 반바지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은 45세 동갑이. 자, 합쳐서 90세. 정말 자세가 45 닿습니다. 네. 전혀 기술이 없는 두 선수. 조금 있으면 한 사람이 다리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점점 다리가 풀어져 가고 있는 두 선수. 자, 지금은 단판으로 경기가 되는데, 네, 만약에 튀기게 되면 경기 시간은 1분입니다. 1분 안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 체중을 달아서 작게 날 선수다! 아, 천사빠. 승! 이동근 홍사빠. 자, 여기에서 이기면 이제 4강 진출입니다. 4강 진출을 하게 되면 일단 5만원이 확보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튀게 되면 땀만 흘리고 그대로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4강 진출전입니다. 자, 이 4강 진출전이 끝나면 여자부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자부. 자, 사남다 천사빠, 홍사빠의 김세근, 홍사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사빠 5분 당기기. 5만 당기기. 아, 홍사빠 이동근 상대 선수의 급소를 잡으면서 4강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여자부도 신청을 받습니다. 본부석에 오셔서 여자 세 번만 더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기신 분은 자, 기본 5만원을 갈 수가 있고요. 지면은 그대로 모래만 틀고 기념품을 받아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응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재혁 안녕하이 48세, 조혜호 44세. 자, 두 선수. 자, 서로 견제를 하고 있는데 경기 시간은 1분. 1분 안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 배지기! 홍사빠! 조혜호! 멋진 배지기로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금효규 씨 정사빠, 김태영 홍사빠. 자, 금효규 씨는 금나이 37살, 김태영 금나이 23살입니다. 자, 다음 준비 선수 전윤호 청사빠, 황진규 홍사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황진규 씨까지 경기가 끝나면 바로 여자부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만다. 자, 우리 사만다 우리 외국분인데 청사빠에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지기! 배지기! 청사빠! 자, 근혁규 4강 진출입니다. 전윤호 청사빠, 황진규 홍사빠입니다. 몸매가 가장 이쁜 전윤호 금년나이 29살, 황진규 금년나이 4살, 5살. 아, 악수하는 매너가 멋집니다.
자, 이제 4강 한 자리가 남았는데, 전현호, 황진규 씨.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분이 4강에 진출을 하겠습니다. 앞다리! 정삭과 전현호. 자, 이렇게 해서 4강에, 자, 남자분은 서현수, 조혜호, 권혁규, 전윤호 씨, 이렇게 4강이 진출했습니다. 전윤호 씨, 사만다랑 여친, 아, 부부, 아, 네. 자, 부부가 지금, 사만다는 실험을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남편에게 배워서 나왔습니다. 아, 몇 번 했답니다. 오, 생활 체육. 오, 그러면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생활 체육을 해봤다 그러는데요. 자, 사만다 출전. 김세경. 아, 인사성이 바른 홍사. 아, 지금 사만다. 자세 잡는 게 지금 자세를 낮추고 있죠. 자, 생활 체육에 해봤다면. 자, 자세. 와, 오공 당기기, 그러나 배지기. 정석과, 자, 사만다 2회전 진출입니다. 남혜정, 자, 정석과 신은경 씨. 자, 두 분은, 자, 씨름 석과 잡는 뜻을 보면은 씨름 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 자세가 좋습니다, 두 사람. 그러나, 네, 주작고만은, 김수록, 예전 지처, 김가영, 홍사입니다. 자, 머리를 풀고 하는데, 우리 씨름 교정에는 머리카락이 따로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묶고 나오는 게 유리합니다. 네, 긴 머리 날리다가 머리가 닿아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머리카락도 우리 신체의 일부를 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닿아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리얼 세계에요! 남혜정! 자, 우리 청석파인 남혜정 씨는 딸하고 같이 지금 출전을 했습니다. 자, 청사파. 자, 아들이 와서 응원하고 있는데. 자. 자, 우리 사진 찍으실 분들 가까이 오셔서 사진 찍어도 괜찮습니다. 뭐, 동네 시절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셔서 기념될 수 있게끔 사진 촬영을 하셔도 됩니다. 유세연. 자, 밀어치기, 밀어치기. 오, 그러나 밀어치기, 밀어치기. 김대령. 네, 버티봤습니다만은 워낙 상대 선수가 강했습니다. 자, 남혜정 씨, 좀 전에 청소방을 내려놓았던 딸입니다. 자, 오늘 새 모녀가 출전을 했습니다. 자, 홍석파 밀어치기로 김선민 예전 진출. 강민정 천사파, 황하빈 홍사파, 곽유진 천사파, 이홍련 홍사파입니다.
곽유진, 곽유진, 손을 들어서 곽유진. 네. 이공연, 손을 들어서, 네. 오, 자세가 좋습니다. 홍사파. 항아리. 오, 배지기. 항아리. 오, 동네에서 좀 씨름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씨름을 좀 한 것 같은데요. 곽유진 등사. 자, 우리 곽유진 양은 오늘 너무 강자를 붙어서 내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선수인데. 자, 이 미격 기권. 전, 진세현 씨는 예전 진출입니다. 상황과 청사파. 남혜정 홍사파, 김선옥 청사파, 김가령 홍사파, 김성민 청사파, 황아빈 홍사파입니다. 오, 홍사파 자세가 좋습니다. 바다리, 바다리, 바다리. 오, 이영현 씨. 엄청난 기술로 예전 진출을 했습니다. 자, 사만다 청사파, 남혜정 홍사파. 자, 지금부터 이제 4강 진출전입니다. 4강 진출전. 자, 두 선수들은 생활체육에서 한번 붙어본 경험이 있을 법도 한데요. 자, 사만다 좋은 어? 자, 부부가 같이 진출했습니다. 자, 두 선수는 시련 기술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힘은 홍사빠 남혜현 선수. 자, 밀어치기, 밀어치기, 밀어치기. 이렇게 해서. 자, 홍사판을 해보는 선수와 방금 이긴 남혜현 선수의 딸입니다. 집에서 엄마하고 딸하고 매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선호 선수 천사파. 네, 밀어치기로 김다령. 이렇게 해서 엄마랑 붙게 돼 있습니다. 자, 천사파의 김성민도 좀 전에 나왔던 선수 홍사파 선수의 동생입니다. 집안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자, 황아린 금연의 29살 굉장히 동안입니다. 딱 28로 보입니다. 김선민. 자, 중학교 2학년. 네, 돌다가 어지러워서 주저앉는 수도 있습니다. 배지기! 배지기! 홍사빠! 황아빈! 자, 이렇게 해서 황아빈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홍연 청사빠, 진세윤 홍사빠입니다. 자, 홍사빠, 진세윤. 영양상태는 좋습니다만은 이 홍연 선수가 워낙 기술이 좋습니다. 오, 밀어치기, 밀어치기. 이렇게 해서 이홍연 4강 진출입니다. 근혁균 청사파, 전윤호 홍사파입니다. 자, 근혁균 씨 청사파, 전윤호 홍사파. 자, 여자친구는 일단 네, 4강에 진출을 못했습니다.
여자 기부를 배신해서 결승전에 진출을 할지, 정현호 여자친구 부부입니다. 아내를 대신해서 결승전에 진출을 할지 궁금합니다. 뭐야 화이팅! 들고 있습니다. 사발로 친 공상마 돌려주기. 그러나 수비가 좋은 공상마 돌려주기. 밀어치기 안타. 정현호 두 선수 멋진 경기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혁규 씨는 3위. 자, 이동근 천사파, 조혜호 홍사파입니다. 자, 방금 3등 하신 분, 지신 분 본부석으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석으로. 자, 다음 남혜정 천사파, 김다령 홍사파입니다. 배지기! 번개 같은 배지기로 홍사파. 자, 전현호 결승 진출입니다. 엄마와 딸이 붙었습니다. 자, 엄마가 이길지 딸이 이길지 좀 정정당당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엄마가 호응을 했는데, 자, 아마 정사파를 메고 있는 남혜정 선수가 우리 김다령 우리 학생을 가르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드는데, 자, 정출어감이 있지 보겠습니다. 황아빈 정사파, 이홍연 홍사파. 제가 오늘 태어나서 욕을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친구입니다. 자, 우리 공연단 준비해 주시고요. 자, 결승전을 놔두고 공연을 한 이후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장신을 하고 있는 김다령 자책이. 자, 엄마. 엄마가 다리가 풀려서. 자, 이렇게 해서 김다령 결승 진출, 남혜정 3위. 황아빈 천사파, 이홍연 혼사파입니다. 자, 천사파 황아빈 기술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홍연 굉장히 힘이 좋은 선수입니다. 사파 잡는 것이 네, 조금 연습을 했습니다. 보니까. 자, 이 경기가 끝나면, 자, 우리 그 공동 3위 하신 분들은 사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밀어치기. 끄떡도 하지 않은 황아빈. 자, 자세가 좋죠. 자, 오른다리가 저렇게 조금 앞으로 가는 게 싫으면 조금 허리가 저렇게 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청사파서도 허리가 확실히 펴져 있죠. 배지기! 배지기! 청사파 황아빈 결승 진출, 이홍연 3위. 자, 우리 선수들이 잠시 휴식을 하는 동안에 무대 쪽으로 여러분은 고개를 조금 의자를 돌려서서 큰 박수로 공연을 보신 다음에 바로 남자부 여자부 결승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무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민정입니다. 이 더운 날에 이런 멋진 시름 경기를 보러 오신 여러분들 정말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선 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옛날 노래 오빠 생각하고 팝송이죠. 침묵의 소리 두 곡을 일단
하모니카는 연주로 두 곡 메들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허설을 안 했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조금 조절하는 시간이 있어요. 음향보다도 저 기타
사운드가 좀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한 곡만 더 들을까요? 태닥스로 정기평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 노래에 딱 어울리는 한 곡, 바닷가에서 불러드리겠습니다.
Yeah.
있거든요, 나이가. 딱, 왜 웃으세요? 딱 서른인데 좀 힘드네, 모래 위에서 걸으면서 노래한다는 것이. 자, 결승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끝이 나느냐? 내일도 펼쳐집니다. 상주 은벌의 빛이와 함께하는 씨름대회. 우리 상주 은벌의 빛이와 더불어서 전통 씨름의 홍보와 더불어서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아이 컨택과 몸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씨름대회. 멋쟁이 쇼맨십이 대한민국 최고인 회설 선생님께 마이크를 다시 한 번 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노래 시원하게 불러줬습니다. 네, 깨골 같은 목소리를 듣다가 또 투박한 저 목소리를 듣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씨름 재밌죠? 네, 해설과 함께 하면 더 재밌습니다. 자, 오늘 그 비방송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의 상처가 되는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결승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승전! 천사파 금년 나이 44살 조회호. 자, 홍사파를 메고 결승전에 진출한 금년 나이 29살 오늘 출전한 선수 중에 가장 몸매가 아름다운 전육호. 자, 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승전 역시 단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자세가 좋습니다. 맞배지기 천사빠 이렇게 해서 조회호. 자, 줄을 서기는 전윤호. 자, 이렇게 해서 시상식 바로 할 테니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망의 여자 천하장사가 나올 순서입니다. 금년 나이 17살 천사빠의 김다령. 그의 상대 홍사빠입니다. 굉장히 동안의 얼굴, 금년 나이 29살이지만 딱 28으로 보이는 홍사빠의 황아빈. 자, 역시 단판입니다. 자, 결승전 진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도 1시부터 군민대항 씨름대회가 있습니다. 자, 군민동대항, 우리 남해 군민 씨름대회가 있으니까 내일도 우리 어르신들 그늘에 오셔서 편안하게 씨름 관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다령 17살, 황아빈 29살. 자, 보시면 허리가 완전히 펴져 있죠.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힘으로 버텨내는 천사파. 자, 시작됐습니다. 자, 장기전을 풀어보는 천사파. 김다령 밀어치기, 잡채기, 밀어치기. 자, 막삼막합니다. 잡채기, 밀어치기, 밀어치기. 홍사빠 황아리 우승. 자, 이렇게 해서 김다영 준우승.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씨름 경기는 이어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1시부터 경기를 진행하는데 내일은 1시부터 우리 어린이들, 동반하신 부모님 계시면 어린이들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일 일찍 오셔서 우리 어린이들을 동반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씨름대회 체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시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 자,
찾아가는 전통시름 상주 음모대 비치 시름대 남녀 시름대 남자부 우승 최혜호 아 조혜호 죄송합니다 조혜호 자 크리스탈 트로피아 20만원을 바로 현장에서 네 자 가지 마시고 잠시 서지고 자 준우승 전윤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시상을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 3위는 우리 이남철 우리 분양회장님 이남철 분양회장님 자 3위 남자 선수들 네, 두 분 시상해 주십니다 상주 머니비치 모래사장 찾아가는 전통실험 3위 전형규 자 네, 상금 5만원과 트로피 그리고 3위 이동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3위 자 가지 마시고 사진을 좀 찍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자 사진 경례하시고 자 조금 이따가 한 번에 사진을 한 번에 찍겠습니다 자 여자분 좀 앞으로 나오시고 자 황아린 자 시상은 우리 김영대 상주군 우리 최회장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2023 찾아가는 전통신은 상주 음모대 비치 남녀 신음 한판 우승 여자부 우승 황아빈 자 준우승 김다령 네, 드로피와 상금 10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장님들에서 3위까지 다 해주시겠습니다 자 남혜정 이홍연 자 같이 앞으로 놓으시고 네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트로피와 5만원의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념 촬영 할 수 있게끔 자 우리 선수들 같이 좀 앞쪽으로 트로피를 들고 좀 네 명품 해설위원님과 더불어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보고의 박수를 깊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4일과 5일 내일까지 양일간 펼쳐지는 2023 상주 은머리 비치에서 펼쳐지는 찾아가는 전통 씨름 대회 오늘 1일차 관광객 대상으로 씨름 대회를 펼쳤습니다 상주 은머리 비치와 그리고 전통 씨름에 대한 저변 확대와 그리고 홍보를 목적으로 함께 펼쳐진 씨름 대회 오늘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이틀째인 내일은 국민대상 친선시름 경기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의 만전을 기해서 12시 50분부터 무대 위 식전 공연으로 시작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역시 피서객 여러분들과 관광객 여러분들 그리고 대회에 참가하시는 국민의 가족 여러분들 많은 응원 기다리고 있겠고요 여름 피서 기간에 천연모래사장에서 함께 펼쳐졌던 씨름대회 첫째 날 오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노래하는 진행자 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2023 음모래 비치 씨름 한판 대회가 지금 막 끝이 났고요. 저희 남자부, 여자부 씨름이 끝났는데요. 여기 여자부 씨름에서 1위 준우승을 하신 분을 모셔왔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함원에서 온 17살 김다령이라고 합니다. 아, 17살이세요. 아, 오늘 김나연님? 김다령. 아, 김다령님이 여기 어머니랑 같이 출전을 하셔가지고 아까 어머니랑 한판 승부를 겨루시고 이기셔서 올라가셔서 2등까지 차지를 하셨습니다. 소감 어떠세요? 일단은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고 조금 네. 좀 이렇게 네. 좋은 자리에서 우승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기뻐요. 네, 혹시 그 전에 씨름을 하시거나 운동을 좀 하신 적이 있으신지? 씨름을 좀 했어요. 지금 하고 계신 중이세요? 네. 하고 있어요. 아, 씨름을 그 주 종목으로 하고 계세요? 주 종목으로. 아, 그러시구나. 아, 그래서 오늘은 혹시 음모래 비치에 오셔가지고 참가하신 건 처음이세요? 처음이에요. 아, 그럼 미리 알고 오셨는지 아니면 놀러 오셨다가 참가하시게 된 건지? 일부러 여기 와서 참여하게 됐어요. 일부러 참가를 하신 거군요. 내년에도 있으면 꼭 참가를 하실 거세요.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소감을 한마디 지금 네 전달해 주시면 엄마 2등에서 미안하고 네. 다음번에 꼭 1등에서 기쁘게 해줄게. 아 엄마한테 그 엄마를 이겨서 미안한 게 아니고 2등에서 미안한 거군요. 네.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내년에는 또 다시 김다령 양의 1등을 기원하면서 우리 화이팅 한번 외치고
네, 읽는다고요. 음물에 비친 씨름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2023 상주 음모를 비치 씨름 한판 현장 당당히 3위를 차지하신 제 옆에 계신 건장한 멋진 남성분 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어디에서 오신 누구실까요? 네, 저 바로 나온 거예요. 네. 저 양산에서 왔고요. 양산이요? 네, 네. 권혁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그 남해 상주는 어떻게 찾아주신 건가요? 일단 휴가차 왔는데 네. 뭐 해수욕장에서 좀 놀다가 네. 이렇게 씨름대가 있어가지고 참가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씨름 경기를 구경을 하다가 정말 대단하게 힘도 가가지고 기술이 엄청나신데 나만의 좀 특별한 기술이 있었다 있을까요? 저는 들배지기 위주로 그렇군요. 운동을 좀 해서 네, 네. 그럼 좀 네. 3등을 차지하셨는데 네. 좀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 1등을 좀 바라고 왔는데 멀리서 왔는데 그래도 3등이라도 좀 값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면 휴가로 이제 여기로 네. 오신 건데 네네.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신가요? 오늘 저녁에는 일단 좀 쉬어야 될 것 같고 내일도 네. 좀 해수욕을 하고 집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네, 좀 즐겁게 휴가 네. 보내시고 가시길 네. 바라고요. 네. 지금까지 네. 김나연이었습니다. 아, 권혁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옆에 지금 여자부 1등을 하신 선수분을 모셔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온 29살 황아빈입니다. 29살 황아빈님. 네, 제가 그 경기를 모두 지켜봤는데 굉장히 노련한 네, 그 스킬로 네, 1등을 해주셨어요. 혹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늘 같이 놀러 온 분들도 수상을 좀 많이 해가지고 네. 너무 기쁘고요. 네. 재밌었어요. 물놀이하고 씨름 한판 하니까. 물놀이도 하시고 씨름 하신 네. 거세요? 굉장히 재력이 좋으세요. 그러면은 지금 어디서 오셨다고 하셨죠? 창원. 창원에서 저희 그 상주 음모래 비치 대회가 있다는 걸 알고 참가를 하신 네, 건가요? 알고 왔습니다. 알고 사전에 네. 신청을 하시고 오셨군요. 혹시 조금 프로의 냄새가 나시던데 원래 씨름을 좋아하시거나 많이 즐겨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저희 생활체육 씨름 동호회가 창원에 있어가지고 네네. 매주 사람들과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씨름을 평소에도 좀 즐겨 하시는 편이시다, 그죠? 네. 혹시 오늘 굉장히 이렇게 예사롭지 않으시던데 그전에도 어떤 경기에 출전하시거나 수상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네, 일주일 전에 있었던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어떤 대회였죠? 경상남도 씨름왕 선발대회라고. 경상남도 씨름왕 선발대회에서 1등 하신 분은 네. 네. 그때도 혹시 수상 이렇게 좀 상금이 있었나요? 네. 취미로 하시기는 하시지만 곧 씨름왕이 되실 황아빈님 반갑습니다. 혹시 그러면 저희 상주 남해에서 펼쳐지는 씨름 대회는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입니다. 처음이세요. 이 멋진 바다를 배경으로 씨름을 오늘 한판 하셨는데 어떠신지? 해수욕장에서 한다고 해서 굉장히 더울 줄 알았는데 네. 물놀이 하는 데는 덥지만 여기 씨름장은 좀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해서 네. 재미있으셨고 배경도 너무 좋았고 멋집니다. 그죠? 그럼 오늘 남해 여행을 하고 가실 거세요? 네. 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도 아마 대회가 개최된다고 하던데 그럼 내년에도 우리 아빈님을 만나 볼 수 있을까요?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랑 같이 한번 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남해 여행을 조금 해보셨으니까 남해가 어떠신지 남해 여행 한번 소감 한번. 제가 여기밖에 안 와봐가지고 네. 멋진 배경 보면서 물놀이밖에 안 해가지고 네. 잘 모르겠습니다. 남해 바다는 좋으셨어요? 네. 바다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1등 하셨으니까 상금으로 맛있는 걸 드시고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